오늘은 석고리찜을 해볼게요. 오늘 석고리찜 1kg 샀고요. 둘이서 먹을 겁니다. 일단 핏물을 한 3시간 빼줘야 돼요. 이 상태로 한 3-4시간 핏물을 빼줄게요. 여러분 혹시 제 얼굴이 좀 빨간가요? 제가 방금 운동을 다녀와가지고 좀 빨갛지만 이해 좀 부탁드려요. 지금 핏물을 한 2-3시간 정도 뺐어요. 그랬더니 이제 아까는 빨갰는데 지금 이제 돼지고기만큼 이제 핏물이 빠졌죠? 이럴 때 이제 사용해도 되는데 한번 이거를 물에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한번 끓여줄게요. 여러분 이 소주는 오늘은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잡내를 빼려고 아깝지만 한번 부어봅니다. 소주 한 바퀴 둘러주고 이렇게만 한번 푹 끓이고 불순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줄게요. 이렇게 딱 한번 푹 끌어올려서 불순물만 빠진 게 한 다음에 물에 한 번 더 씻어주세요.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끓일 거예요. 그때는 이제 양파랑 마늘, 통마늘 6개, 통양파 하나. 너무 해가지고 반 잘라서 넣어야겠다. 냄비가 작아서 저는 잘라서 넣고 통후추를 쓰면 되는데 전 없어요, 통후추가. 그럼 그냥 이거 넣으면 돼요. 넣고 이대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끓여줄 거예요. 시간 싸움입니다. 석고리찜. 시간은 진짜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으니까 해주세요. 물이 쪼그라들면은 물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계속 끓여주세요. 이제 그 대한옥 스타일로 하려면 위에 부추를 이렇게 할 건데 부추 무침을 먼저 할게요. 미리 해놓지 말고 고기 다 됐을 때 일단 간장 3개. 식초는 우리 집에 2배 식초라서 하나만 넣을게요. 싱거싱거. 저는 액젓을 넣는 편이라 액젓 냄새 싫은 사람은 간장 좀 더해도 됩니다. 액젓 하나 섞어서 한 스푼 참기름 3스푼 매실액을 넣을 건데 매실액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. 안 넣어도 돼요. 저는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한 2스푼 싶은 만큼 넣을게요. 그리고 부추는 쫑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쫑쫑쫑 썰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자, 석고리찜에 간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추무침이랑 같이 먹어도 되지만 다른 소스 하나 더 만들려고 해요. 그럼 이제 새우젓으로 둘이 먹을 거기 때문에 그냥 새우젓 한 반 스푼이면 될 것 같아요. 설탕 요만큼을 같이 넣고 참기름 넣고 반 스푼 넣고 깨도 요 마늘이랑 고추를 편 썰어서 넣어줄게요. 석고리 수육에 진짜 감칠맛 쫙 끌어올려주는 요 새우젓 소스. 소면에 삶아줄게요. 전 중면으로 삶습니다. 좀 촉촉한 걸 좋아해서. 이게 500원짜리면은 1인분이랬나? 이게 1인분이래.
이게 이제 2시간 좀 넘게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누르면 고기가 부서질 듯이 지금 완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3시간까지 안 해도 되고 중간중간에 만져보면서 식감 마음에 들 정도로 푹 삶아주면 됩니다. 너무 야들야들하게 잘 익었어요. 맛있겠다. 이제 여기 위에다가 부추무침 올릴게요. 이게 진짜 지금 진국의 육수잖아요. 진국의 육수? 이 육수를 여기다가 조금 부어주고 육수를 한 국자 정도 붓고 그리고 나서 이 부추를 올릴게요. 이러면 대한옥 스타일 속꼬리 수육 완성입니다. 요 속꼬리 수육 이거 밖에서 사 먹으면은 진짜 6만원, 7만원어치인데 23,000원에 완성. 요 소면 슥슥슥 비벼서 먹고 새우젓 소스에도 슉 먹고 오늘도 맛있는 저녁 되세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주 까는 거 까먹고 있잖아요. 웃겨. 왜 이렇게 맛있어? 진짜 이건 또 왜 이렇게 맛있어? 르르르르르 한 잔. 와 대박. 아니 이렇게 길쭉한 부분에 오히려 살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살 너무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. 진짜 소주 넣어.